어? 왔다. 왔다. 누구야? 왔다, 왔다, 왔다. 비번, 그 비번 누르고. 집주인 아니야? 인상 쓰는 거 봐. 집주인. 아, 월세 언제 줄 거야? 나. 나. 아, 동생. 네, 제 동생이에요. 하이. I fall in love with you. 아, 예뻐라. 몇시야? 10분 일찍 왔네. 왔어? 어. 진짜 오랜만에 만난 거. 아, 우리 베리베리 스트로베리. 남동생이 오늘 왔어요. 저희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허락 없이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친구고요. 와. 6남매 중에 다섯째고. 다섯째? 네, 동생 다섯째. 제가 제일 자주 보는 가족 중에 하나예요. 왜냐면 한국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힘든 일 있으면 제일 먼저 이제 함께 있어주는 형제가 그래. 든든한 지원군이자 제일 자주 오는 친구야. 아, 그리고 또 얼마나 의지가 되겠어. 맞아요. 나 왔다. 일로 와. 일로 와. 아이고. 와요. 좋아하네. 호영이 너무 좋아해요. 저는 혼내고 안 된다 그러고 그만하라 그러는데. 악역은 본인이 받아 맞고. 나 왔죠. 금방 해줄게, 호영아. 잠깐만. 뭐 먹었어? 오늘 밥 먹었어? 요즘 식단 해? 아, 요새? 식단 안 하고 저녁에만 안 먹고 있어, 일부러. 그게 식단이지, 뭐야. 그럼, 그래. 완전 식단이지. 저녁을 왜 안 먹어? 아. 저녁에만 안 먹어? 오, 맛있겠다, 맛있겠다. 오, 야. 다행히 잘 돼서 됐습니다. 아, 약과도 다 왔어? 응, 가져가 갈 때. 아, 나 약과 진짜 싫어하잖아. 아, 나 약과 진짜 싫어하잖아. 어? 나 못 먹어. 왜? 약과 어떻게 싫어할 수가 있어? 애쉬, when you're little. 약간은 어렸을 때 먹었는데. 너 어렸을 때 좋아했는데. 다 컸네. 약과 봐. 응. 칼로리가 너무 높아. 응. 요즘 요새... 다이어트 효율이 좋지 않아. 진짜? 그렇지, 다이어트 효율이 안 좋지. 아, 이건 안 돼. 근데 그래도 살짝 피곤할 때 촬영하다가 한 번씩 먹기엔 좋지 않아? 그러니까 요새 에너지 드링크밖에 없지. 그거 먹으면 안 된다, 이거 형아. 그거 먹으면 안 된다, 이거 형아. 나이 먹으면 동생한테 자꾸 잔소리하게 돼. 그런가 봐요. 에너지 드링크는 형아, 습관적으로 먹지 마. 알겠지? 네. 저 뇌에는 진심이 담겨 있진 않아요. Hey, it's good to see you. 와, 많이 해. 아, 진짜 잘하네. 맛있겠다. 잘 돼서 다행이었어요. 아, 저 닭은 한번 해봐야겠다. 잘 먹겠습니다. 새해 많이 받으시고요. 돈 많이 벌어서 새해엔 들레 앞마당 용돈 좀 주시고요. 아, 네. 오해가 좋다. 근데 이거 매실차 속 더부룩할 때 아니면 먹으면서 먹지는 마? 진짜 잔소리 많이 하네. 진짜 장난 아니야. 몰랐어요. 제가 저런 줄. 나쁘지 않아. 아, 맛있는데? 맛있어. 괜찮아? 보기 좋네. 잘 먹네. 잘 뱄어? 양념 잘 안 뱄지, 깊게. 누나가 살짝 냄비를 깊은 걸 쓴 거야. 그래서 양념이 위에 있는 고기한테 안 뱀 것 같아. 아, 고기 맛있는데? 보통 한 번 정도 짜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. 전혀 그런 말 안 해. 맛있겠지, 진짜로. 아, 맛있어도 한 번. 나이 들면 형제밖에 없어, 진짜. 현모 형이랑 나는 이거 평생 이해 못할 거야, 뭐. 외아들들은 뭐. 누나는 아마 작품 하기 전에 집 갔다 올까 해. 아, 진짜? 응. 아, 진짜? 응. 어머, 어머, 어머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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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나. 한번 올 때 최대한 먹이고 보내고 싶어서. 엄마네, 진짜 엄마네. 그러네. 아, 이런 남매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. 그런 것 같아요. 저 집 갔다 오고 싶어. 아, 가고 싶다. 응. 같이 가면 좋은데 한 번도 같이 간 적이 없다. 나 데뷔전에 잘 챙겨주네. 내가 우리 동생들 챙기는 거랑 뭐 비슷하네. 디라인하고 똑같네. 호영이니까 나와 있어, 들레도.